안녕하세요. 홍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 종교의 성지 예루살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그 예루살렘의 그 지리적인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그 빨간 동그라미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은 지금 이그 왼쪽 위에 파란 부분이 지중해거든요. 이 지중해의 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의 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고대로부터 이그 동서 문명 교류의 그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에 그 이집트 문명의 영향권 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라크요.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권 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리고 이 지중해는 사실 고대에 그리스 로마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었죠. 이그 지중해 주변 지역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그리스 로마 문명의 그 중심지 중에 중요한 중심지 중에 그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고대로부터 중국에서 출발한 유럽에 이르는 그 비단길이 이 동부 지중해 지역을 지났거든요. 그 중심지의 하나가 예루살렘이었다. 비단길의 중심 지역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결국 뭐 이거를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문명의 교차로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이그어이 주변 강국들 열강들의 정치 패권 투쟁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제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이고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핫한 그 국제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특징은 다양한 문명 교류의 중심지이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열강들의 패권 투쟁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문명들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고대의 동부 지중해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주한 가나안인들, 크레타 섬에서 이주한 블레셋인들,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주한 일신교도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출발해서 유럽에 이른 비단길이 위치한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드나드는 그런 문명의 교차로였다. 고대부터 동부 지중해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위치한 동부 지중해 지역은 그 얘기고요. 따라서 이 지역은 다양한 주변 강대국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시리아, 몽고, 그리스, 로마인들이 한때 정복하여 통치하면서 다양한 그런 문명을 건설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 7세기부터 아라비아 반도 출신의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예루살렘은 동로마 기독교 제국의 영향권 하에 있었고 이 지역을 무슬림들이 정복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 7세기 이후 우마야조, 아빠스조, 파티마조, 셀주크 투르크조, 아이유브조, 오스만 제국 등 다양한 무슬림 정권들이 이 지역을 14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예루살렘은 1400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1차 세계대전이 이제 20세기 초에 끝나면서 영제국이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받아서 오스만 제국을 대체해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영국의 통치가 이제 철수를 하고 종료되면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한 사람들은 역시 이제 이주민들이죠. 주로 영국의 그 팔레스타인 통치 기간 동안에 유럽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영국의 후원하에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럽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과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다른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또 이주민들이 유대인들이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주민들이 세운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제 원주민들 주로 이제 무슬림들이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무슬림들 이스라엘 국가 건설되기 이전 훨씬 이전부터 쭉 살아온 무슬림들과 그러니까 다수의 무슬림들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한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이제 이주민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유대인들이 세운 이스라엘과 원주민 팔레스타인인들의 분쟁의 핵심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의 성지로서의 예루살렘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세 종교의 성지라는 거죠. 첫째로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하면은 바로 이제 상징이 알라크사 모스크입니다. 알라크사 모스크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황금돔 사원, 바위돔 사원이라고도 하고요. 바위돔이었는데 황금으로 입혀서 황금돔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알라크사 모스크거든요. 이 전체는 알라크사 복합단지라고, 알라크사 모스크 복합단지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 지역입니다. 지금 분쟁의 핵심 지역.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장소가 알라크사 모스크 이 장소가 BC 10세기에 솔로몬과 다윗이 성전을 건설했던 그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했던 장소, BC 10세기가 바로 이 장소고 그 장소에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건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최종적으로 이 지역에 다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사원을 재건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라크사 모스크가 이게 구도심 전체의 지도인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알라크사 모스크의 복합단지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성묘교회, 예수 무덤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요 밑에 보이는 요거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건설한 교회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무너져서 재건하기도 했고요. 하여튼 그래서 알 아크사 모스크 복합단지와 이 성묘교회는 이제 몇백 미터 안 됩니다, 사이가. 근데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눈을 우리가 직접 볼수 있는 유대교 성지는 없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주장하는 게 요것이 알 아크사 모스크 복합단지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터가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서 알 아크사 모스크를 둘러싼 요 서쪽 벽이 있거든요. 벽들이 있는데 이그 벽들 중에서 서쪽에 있는 벽, 요 서쪽 벽에서 여기다 대고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그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현재 부르고요. 이 통곡의 벽그이광 여기에다 광장을 만들고 여기에서 여기다 이제 여기를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솔로몬과 다윗의 성전터가 이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해서 여기다 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굉장히 핫한 장소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무슬림들 사이에서 여기를 놓고 지금 이제 굉장히 분쟁이 벌어지고 싸우고 있고 이제 그런 장소가 바로 이제 요 장소입니다. 여기는 사방 이제 1k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그래서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유대교도의 정체성의 상징이고 지금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이제 이슬람교도들이 성지라고 하는 알라크사 모스크.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예수 무덤 교회, 성묘 교회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대교도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성지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여기 알라크사 모스크
알아크사 모스크의 요 서쪽 벽, 서쪽 여기예요. 여기에서 여기다 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세 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정체성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히브리 성서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기원전 10세기경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수도였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했다. 그곳이 어디냐? 알 아크사 모스크 터다. 여기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이고요. 그 히브리 성서에 의존해서.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고 부활했으며 승천한 곳으로, 현재 이제 보이는 그 성묘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4세기 초에 성묘교회를 건설했고, 그 이후에 물론 재건되긴 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독교 중심지로 바꿔놓은 사람이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그런데 코란에 따르면 예언자 무함마드가, 코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승천을 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다. 그리고 예언자 무함마드와 초기 무슬림들은 메카로 기도 방향을 변경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624년에 기도 방향을 예루살렘에서 메카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24년까지는 무슬림들이 초기 무슬림들이 기도를 예루살렘으로 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고, 그래서 8세기 초에 건설된 알 아크사 모스크의 다른 이름이 끼블리 모스크예요. 끼블리가 예배 방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끼블리 모스크냐면 요알 아크사 모스크 있죠. 요게 요건 알 사크라 모스크고요. 요게 알 아크사 모스크인데, 요 모스크 이름이 끼블리 모스크예요. 근데 그 끼블리 모스크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 방향 모스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카로 기도하기 전에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으로 기도를 했다. 그 목표물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이 알라크사 모스크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구도시 중심지에는 알라크사 모스크 복합단지, 중심지에 있는 알라크사 모스크 복합단지, 즉그 예루살렘은 바로 이제 메카 메디나와 함께 이슬람 3대 성지 중에 하나이다. 알라크사 모스크 복합단지가 있는 예루살렘과 메카 메디나, 요것이 이제 이슬람의 3대 성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예루살렘은 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그러니까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들에게 정체성의 상징이고, 이제 포기하기 힘든 곳이다라는 거죠. 본인들의 어떤 그런 주권을 포기하기 힘든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 터였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예루살렘은 기원전 10세기 다윗 왕국의 수도였으며 유대인들의 종교 중심지였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해서 제국의 수도로 만들었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 왕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추방했으며 포로로 데려갔죠. 그래서 이후 그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 솔로몬 성전터에다 다시 제2성전을 건설했고 예루살렘과 그 벽을 재건했다. 그 다음에 기원전 1세기에 로마인들이 임명한 유대인 통치자 헤롯 왕이 이두 번째 성전을 복합 건물로 개조했어요. 그런데 이 서기 70년에, 기원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로마 군대가 헤롯이 개조한 복합 건물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이때 성전산 소재에 건물들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고 성전산 벽 아래 부분만 남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 벽에 대고 유대인들이 이제 황금돔 사원 있는 쪽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성전산 벽 서쪽 벽그 아래 부분이 바로 이제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이 건설한 그런 성전터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벽돌이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안에다 이제 대고 어디예요? 모스크가 있는 그 장소를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로 장소로 사용하는 서쪽 벽, 통곡의 벽.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알 부라크 벽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르게 부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전에 19세기까지는 이거를 서쪽 벽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통곡의 벽이라고 유대인들이 부르고 무슬림들은 알 부라크 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면은 알 아크사 모스크의 서쪽 벽을 현재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무슬림들은 알 부라크 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장에 따르면 이 통곡의 벽은 기원전 10세기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의 서쪽 벽이 있었던 장소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면서 이 서쪽 벽에서 통곡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과 시온주의자들은 알라크사 모스크를 대체하는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끈질긴 고고학적인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벽과 그 주변 지역에서 기원전 10세기에 건축된 솔로몬 성전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시온주의자들은 이 히브리 성서에 기반해서 그곳이 이제 바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터가 있었던 곳이고 우리는 이제 그곳에 다시 제3성전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서쪽 벽의 그 소유권에 대해서 그 서쪽 벽, 통곡의 벽, 이 벽을 그러니까 알 아크사 모스크의 서쪽에 있는 벽이 서쪽 벽인데 둘러싼 서쪽 벽이요. 그 벽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무슬림들은 알 부라크 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쪽 벽에 대해서 계속 이제 유대인들과 무슬림들 간에 그런 어떤 싸움이 있으니까 영국이 위임 통치, 국제연맹으로부터 위임 통치를 받아서 했다 그랬죠. 이 위임 통치 시대에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제연맹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영국 조사위원회가 1930년에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은 서쪽 벽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이것들의 소유권도 무슬림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서쪽 벽, 즉 통곡의 벽은 하람 알 샤리프, 즉알 아크사 모스크의 통합된 일부로 하람 알 샤리프 서쪽 부분을 둘러싸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람 알 샤리프는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곳이에요. 알라크사 모스크 복합단지를 성지라고 부르는 이슬람의 성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람 알 샤리프 알라크사 모스크 복합단지는 고대 유대 성전들이 있었던 장소다. 이제 영국 조사 보고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대 유대 성전들, 즉,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장소다. 현재 고대 유대 성전들은 모스크들로 대체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들이 무슬림들의 알 아크사 모스크로 대체되었다. 서쪽 벽은
하람알 샤리프,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성지에 통합된 일부로 명백하게 이슬람 재산이다. 그러니까 대체되어서 결국 현재 서쪽 벽은 이슬람 재산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서쪽 벽앞 도로도 그 광장이요. 그것도 이슬람 재산이다. 이 도로는 1193년 살라딘의 아들 아프달이 건설한 이슬람 재산이며 넓게 개방된 지역이다. 그 다음에 1420년 모로코 순례자들이 숙박시설용 개인 건축물들을 무가라비 지구, 무가라비 지구라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유대인 지구인데요. 현재 유대인 지구를 포함한 그 서쪽 벽에 있는 그쪽 지역이에요. 이쪽 그 앞에 있는 도로도 이슬람 재산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기도를 위해서 서쪽 벽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이 벽과 그 주변 지역은 이슬람 재산이다. 그러니까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주장하는 그 지역도 사실은 이제 무슬림들의 재산이라고 영국 조사위원회가 그렇게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제연맹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서쪽 벽에 접근해서 기도를 할수 있지만 그 지역은 이제 무슬림들의 재산이라는 게 이제 영국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무슬림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2015년에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의 와크프, 그러니까 이슬람 재산위원회가 내놓은 성명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알 아크사 모스크와 알하람 알샤리프 성스러운 그런 장소라는 뜻인데 이게 그 무슬림의 성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그 장소는 알 아크사 모스크예요. 이 장소, 이 지역은 예루살렘 구도시 복합단지로, 그러니까 알 아크사 모스크 복합단지로 코란에 요렇게 나와 그알 아크사 모스크라는 말이 코란 17장 1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코란 17장 1절에 알 아크사 모스크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요. 이 모스크는 메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까지 무함마드가 알 브라크라는 인면 말을 타고 천마라고 하는데요. 무함마드가 여행을 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장소가 바로 이제 이 모스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무함마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알 아크사 모스크의 복합 단지는 전부 다 무슬림의 재산이다라는 게 무슬림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합 단지에는 그 안에 있는 뭐 모스크들 바위돔, 그러니까 황금돔 사원, 알 아크사 모스크, 기블리 모스크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알 브라크 벽, 서쪽 벽,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들도 전부 다 이제 그 무슬림들의 재산이다라는 게 무슬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알 아크사 모스크는 독점적인 무슬림의 성지이고 신성한 장소이며 모든 무슬림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신조와 일치하며 메카 소재 알 하람 모스크, 메디나 소재 예언자 모스크와 동등하게 중요하고 알 아크사 모스크는 최초의 기도 방향이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메카로 기도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기도를 했어요.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 기도할 때는 메디나에서 기도할 때는 이 무함마드가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 방향이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슬림들이 함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기도 방향이었다. 메카로 턴하기 전에 이게 턴한 거는 624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624년에 기도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메카로 옮겨졌고 이 예루살렘으로 기도할 때는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함께 그쪽으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다라는 거죠. 함께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메디나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그 알락사 모스크는 복합단지는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슬람 전승에 따르면 알 브라크 벽이라는 이름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현재 바비존 모스크 자리, 황금돔 사원, 아까 황금으로 쓰인 그 자리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다. 그 천마라고 하는데 이게 인면조, 인면조가 아니고 인면말이에요. 인면마. 천마를 알 브라크, 그것이 천마의 이름이 알 브라크예요. 그 말을 바로 그 벽에다, 서쪽 벽에다 메어 놓고 그 황금돔 사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위돔 사원, 거기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뭐 그런 신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이 벽은 알 아크사 모스크의 일부다라는 게 이제 무슬림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알라크사 모스크가 세워진 장소는 이슬람 최초의 기도 방향, 키블라였고, 그래서 이제 알라크사 모스크의 다른 이름이 키블리 모스크예요. 그 예언자 무함마드가 무슬림들에게 순례하라고 명령한 모스크가 있었던 장소이며, 과거에. 메카 소재 대모스크, 메디나 소재 예언자 모스크와 함께 이슬람 최고 성지 중에 하나다. 3대 성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1984년 일방적으로 알 브라크 벽은 서쪽 벽,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 국가 재산으로 등록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무슬림들의 주장이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무슬림들, 기독교들,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그런 그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이고 특히 알모아그그그 뭐예요? 통곡의 벽이 있고 그다음에 그알 브라크 벽, 통곡의 벽, 서쪽 벽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는 그 지역은 그 유대인 그 요거죠. 요요그요 지역은 그 무슬림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가 이제 성지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제 아주 그 분쟁에서의 어떤 그런 핵심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올라가서 무슨 기도도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거는 사실 기도는 여기에서 하는 유대인들이 기도는 금지가 돼 있어 이스라엘 법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올라가서 방문할 수는 있지만 기도하는 거는 금지가 돼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은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과 무슬림들,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정체성의 상징이며 굉장히 이제 핫한, 투쟁에서 핫한 지역이다.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되면서 사실 이제 이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제 이게 분쟁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무슬림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되면서 아주 이제 가장 분쟁의 중요한 지역으로 예루살렘이 떠올랐는데요.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위한 운동은 사실 시온주의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시온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그 지역의 주이시 스테이트, 유대 민족 국가를 건설한다라는 것이 시온주의 운동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 시온주의 운동은 19세기 말에 그 시작이 그 됐습니다.
유럽에서 시작이 됐어요. 시온주의 운동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시온주의 운동은 19세기 말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유대인들이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 원주민들이 시작한 게 아니라 유럽의 유대인들이 시작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주의 운동은 알 아크사 모스크 복합단지를 둘러싼 서쪽 벽을 근거로 해서 알 아크사 모스크 복합단지가 3000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성전 터였다 라고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이 시온주의 운동의 목표예요. 그 시온주의 운동의 핵심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의 핵심에는 알 아크사 모스크 복합단지가 있고, 그알 아크사 모스크 복합단지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터였다. BC 10세기에 건설한 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거를 토대를 두고 신화를 구약 성서를 토대를 두고 유대 국가를 건설 추진을 하는 게 시온주의 운동의 목표였고, 그 시온주의 운동의 결과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되었고, 이 과정에서 영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이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하는 데 있어서 말로는 반대를 한다 그러지만 사실상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유대인들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이 원주민들을 탄압하고. 그래서 시온주의 운동의 핵심의 근거는 예루살렘에 위치한 알라크사 모스크 복합단지를 둘러싼 서쪽 벽이다. 요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서쪽 벽이, 통곡의 벽이. 그래서 서쪽 벽을 일컫는 통곡의 벽이라는 용어는 1917년 영국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중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기 이전에는 유대인들도 이 벽을 서쪽 벽이라 불렀어요. 근데 영국이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를 그 모습을 보고 통곡의 벽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유럽인들이.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대중화된 거고, 20세기 이전에는 서쪽 벽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서쪽 벽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하면서 이 벽의 권리에 대해서 이주민 유대인들과 원주민 팔레스타인인들, 주로 무슬림들 사이에 투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서쪽 벽의 문제는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은 결국 이제 그것을 부각시키면서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무슬림들 사이에 투쟁을 부각시키고 이러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이제 유인을 해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국 위임 통치자들은 사실 아까 보고서에 1930년에 조사 보고서에서 보여주듯이 공식적으로는 이슬람 재산이라고 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국의 정책은 뭐냐면 이 벽에 대해서 무슬림 대중들의 접근을 제한해 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한 예배 장치를 설치하고 이 벽을 사실상 유대 구역으로 전환시킨 것은 바로 이제 영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유대 구역이 따로 이제 뭐그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지금 서쪽 벽이 이제 그렇게 제공되지 않았었는데 이 벽을 사실상 유대 구역으로 그렇게 전환한 것은 이제 영국이다라는 얘기죠. 영국이 통치하면서 이제 결국 유대인들과 무슬림들 사이에 분쟁이 이제 격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핵심적인 곳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부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948년 5월 이스라엘 국가 건설과 동시에 이제 전쟁이 발발했고,
요르단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협정을 체결했죠. 49년 4월에. 그러면서 이그 동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아까 복합단지가 있었던 곳은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 중에서 동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구도시가 있는 곳은. 그것은 이제 요르단 통치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요르단이 이제 계속 통치를 하게 됐죠. 동예루살렘 구역인 그 예루살렘 구도시 알라크사 복합단지와 성묘교회는 요르단이 통치하게 됐어요. 이 전쟁 결과 서쪽은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국가 건설 이후 발발한 전쟁에서 그 요르단이 동예루살렘을 점령을 했고, 그 동예루살렘 안에 알라크사 복합단지와 성묘교회, 아까 그 사방 1km 정도 된다는 그 구도시죠. 올드시티 예루살렘. 그 지역이 이제 요르단 통치구역이 됐어요. 그런데 1967년 6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 동예루살렘, 그러니까 요르단이 통치했던 동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1967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요르단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통치권을 뺏은 거죠. 그래서 현재 관리권은 알라크사 모스크 복합단지의 관리는 요르단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은 알라크사 복합단지의 이맘들이라든가 그 어떤 그 관리인 경비 이런 사람들의 월급은 요르단이 주지만,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은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67년 이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점령하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언을 해요.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 그 여기 얘기는 뭐냐면, 유엔은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유엔은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선언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 2022년까지 그 유엔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으면서 현상 유지를 하라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예루살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유엔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이 지역을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하죠. 네. 그래, 그리고 이제 1980년 이스라엘이 이제 수도라고 이제 정하는 예루살렘 기본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모두 이제 유엔 결의와 이제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그런 내용이죠. 유엔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조치들을 다 반대 갑니다. 그리고 1980년 9월에 요르단이 예루살렘 구도시와 그벽 이런 거를 전부 다 문화유산에 등재 했어요. 유네스코에 등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것은 이제 사실 유엔의 그런 조치에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터널을 뚫고 해서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984년 이스라엘은 알 아크사 모스크 벽을 유대교 유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 재산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재를 하고,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등 동예루살렘 유대화시키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행위들은 뭐예요? 유엔의 어떤 그런 결의에 배치되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계속 어떤 유엔에선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잘 통하지 않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무슬림들과 사이에 계속 투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 올해 4월 15일이에요. 4월 15일 날어이 4월 지난 4월 달에는 뭐예요?
유대교의 유월절, 그다음에 기독교의 부활절, 그 이슬람의 라마단이 겹쳤어요. 겹쳤어요. 그래서 이제 충돌이 더 격렬하게 이제 이 알락사 복합단지를 두고 이제 격렬하게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요 사진을 보면은 그 충돌하는 와중에서도 이 종교인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무슬림들이 여기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알락사 복합단지에서. 요 사진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서쪽 벽에서 요기를 향해서 황금돔 사원이요. 요기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그 서쪽 벽에다 이제 기도문 같은 거 끼고. 그다음에 요것은 이제 성묘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들 사이에 어떤 이그 예루살렘 이 복합단지를 놓고 계속 충돌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 종교인들은 각각의 유월절, 부활절, 라마단을 기념해서 그날은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충돌하고 뭐 그런 행위들을 올해에도 반복적으로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충돌 와중에 2022년 올해 4월 13일에 그 충돌 와중에 기독교 카톨릭 신부가 한 얘기예요. 카톨릭 신부가 한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과 함께 알 아크사 모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 이 카톨릭 신부 팔레스타인 원주민이죠. 팔레스타인 카톨릭 신부 마누엘 무살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과 알 아크사 모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연대를 한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전에 유월절 동안에 유대인들이 알 아크사 모스크를 습격해서 알 아크사 모스크 마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법으로도 사실 이건 금지가 돼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 아크사 모스크를 유대인들이 방문을 할수 있지만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법으로도 금지예요. 근데 그걸 하자. 그래서 막 펀딩을 받고 그랬어요.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완전히 자기네들이 뺏겠다는 거잖아. 예배 장소를 유대인들이 뺏겠다 하니까 카톨릭의 그 신부 마누엘 무살람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과 무슬림이 우리 함께 알락사 모스크를 지키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달 30일, 4월 30일, 팔레스타인 그리스 정교의 대주교, 아탈라 한나는 예루살렘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원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주민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주민들에 대한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알라크사 모스크에 들어가서 예배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공격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주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주해 왔고 다른 그런 그 중동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 우리 원주민들, 마누엘 무살람도 원주민 기독교인이거든요. 아탈라 한나도 원주민 기독교인이에요. 카톨릭이고 정교회 대표들이에요. 예루살렘의 대표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무슬림들하고 연대한다라는 주장이에요. 원주민들이 이제 연대한다라는 주장이고요. 요거는 보면 이스라엘 정착민들, 이주민 정착민들, 이주민과 그의 후손들이죠. 알라크사 모스크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격하고 싸우고 이러는 일들입니다. 이게 이제 2022년 그 4월 달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유월절, 그다음에 부활절, 라마단 요 행사가 이제 겹쳤었어요, 4월에. 그래서 이제 더 격하게 그렇게 이제 그 투쟁이 벌어졌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알 아크사 모스크 이맘이 한 얘기. 알 아크사 모스크에서 25만 명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15만 명, 10만 명, 25만 명 이렇게 모여서 그 기도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 그알 아크사 모스크 이맘이죠. 대 이맘인데
4월 달 동안에만 6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들이 알아크사 모스크에서 체포되었고, 500명 이상 부상당했고, 이스라엘 점령군이 알아크사 모스크를 봉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군사기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이게 무슬림들과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사이에 이제 어떤 그런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팔레스타인 예배자들을 이제 이스라엘 경찰이 정착민들, 이스라엘 정착민들 편을 들어서 이주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 편을 들어서 알 아크사 모스크를 공격하고 이러는 장면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알 아크사 모스크 입구에서 이스라엘 경찰과 극우파 이스라엘인들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알 아크사 모스크, 다마스쿠스 게이트가 이제 알 아크사 모스크 들어간 입구거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경찰과 극우파들이 충돌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경찰들이 막았어요. 이쪽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경찰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정착민들이 들어가는 거를 도와주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막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충돌이 이제 격화가 되면은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럴 경우엔 이스라엘 경찰이 막아요. 극우파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막기도 해서 충돌도 일어나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경찰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막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충돌이 이제 발생했다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15만 명 이제 예배, 15만 명, 25만 명, 10만 명, 막 이렇게 단위로 그 4월 달에, 22년 4월 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같이 이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부상도 많이 당하고 그랬습니다. 4월 달에.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같은 4월 달에 런던 소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유대인들이 시온주의와 이스라엘 국가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했어요. 정통파 유대인들, 네투레이 카르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계적인 조직인데요. 이 사람들은 런던에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뉴욕에서, 때로는 몬트리올에서, 때로는 예루살렘에서도 이들이 이제 이렇게 반시온주의, 반이스라엘 국가 반대 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평화적으로 해체해라, 뭐 프리 팔레스타인, 막 이런 그런 시위를 하는 정통파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조직이에요. 소수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런던에서, 몬트리올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유대인들도 있다. 따라서요, 이거를 예루살렘에서의 분쟁이나 이런 거를 분쟁을 종교투쟁으로 보는 건 상당히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계속 처음부터 이주민 대 원주민의 어떤 그런 분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세틀러들,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알 아크사 모스크를 공격한다라는 것들도, 그러니까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그런 알 아크사 모스크를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래 토착의 유대인들이 소수기는 하지만 그들이 사실 앞장선 거는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이러한 유대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이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위하면서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기도 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인들, 무슬림들은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울 수가 없지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경찰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이제 감금시키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서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하는 유대인들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계속 알 아크사 모스크 고기만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수 무덤 교회, 성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장면, 4월 부활절에 그 행사하고, 그런데 그 부활절 행사에서도 이스라엘 군인이 이렇게 경찰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는, 방해하는 그런 장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소가 유대인들과 직접적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장소, 직접적인 유대인들과 관계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알라크사 모스크에서만큼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나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온주의 국가 해체 운동을 하는 유대인들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마누엘 무살람이라는 카톨릭 신문인데 작년에도 이제 작년 5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마단 때. 그 작년 5월에도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이그 카톨릭 신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카톨릭 신부 마누엘 무살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그 예루살렘 알 아크사 모스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전쟁에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평화에 시에 함께할 자격이 없다. 기독교인들과 무슬림 들은 하나의 공동체이며 하나의 운명체이고 하나의 문명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의 어떤 연합전선을 구축을 요구를 했고요. 이것도 이제 작년에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이제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하마스가 사실 가자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막 이랬을 때거든요. 로켓포도 쏘고 막 이스라엘에게 했을 때 이제 분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슬림들과 기독교인 함께 시온주의 계획과 점령 정책에 맞서 예루살렘을 수호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아탈라 한나도 그렇고 이그 무슬림도 그렇고 원주민 기독교인들이죠. 카톨릭 그리스 정교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 일부도 이스라엘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어떤 예루살렘 문제를, 종교투쟁으로 가기는 종교투쟁으로 이제 부르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물론 이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시온주의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유대인 국가를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민족주의자들과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투쟁이라는 거죠. 점령 해서 원주민들을 배제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이제 그 원주민들에게는 시민권도 주지 않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차별적인 정책을 피는 그런 이스라엘의 정부의 그런 정책이 문제지 사실은 종교인들 간에 종교적인 그런 이유가 활용되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정부의 정책의 문제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따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면 이슬람 문명은 역사적으로 유대교, 기독교, 문명을 계승 발전시켰다. 사실 이제 코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사건들이 재현되는 측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리고 그 초기에 무슬림들이 메디나에서 무함마드 무슬림들이 초기에 기도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키블리 모스크라고 그랬잖아요. 알라크사 모스크가. 그러니까 이제 거 협력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측면에서. 그래서 따하 후세인 얘기를 이제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슬람의 근본과 근원이 기독교와 동일하며, 사실 지중해 주변에서 성공하거나 지중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지적, 문화적인 차이점도 갖고 있지 않다. 저는 여기에 이제 따하 후세인의 얘기에 이제 그 보태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사실은 이제 차이점을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공통점을 강조할 수도 있고,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점을 강조할 수도 있다라는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그 에드워드 사이드의 얘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의 에드워드 사이드의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종교들 간의 차이가 종교 내부의 차이보다 크다고 말할 수도 없다. 사실은 종교 내부의 차이가 종교들 간의 차이보다 더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말로 이제 이거를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단순한 하나의 이슬람은 없다. 미국인들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이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아까 이제 제가 그 유대인들도 그 이스라엘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유대인들 또 있잖아요. 반시온주의자들, 시온주의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하나의 유대인들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라 그래서 하나의 기독교인들도 아니고 무슬림들이라 그래서 하나의 무슬림들도 아니고 다양한 무슬림들과 다양한 기독교인들과 다양한 유대인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그런 투쟁도 어떤 종교 투쟁, 유대인 대 무슬림의 투쟁, 기독교인의 투쟁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한편이기도 하고, 그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이 한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투쟁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이제 조금 종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다는 아니다.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종교인들도 각각 종교 내부에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자들은 자신들 종교 주변의 경계를 긋고 교리를 깔끔하게 고정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전통들, 종교들, 민족들의 내부는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어떤 종교인들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유대교들, 다양한 이슬람교들, 다양한 기독교도들이 이렇게 이제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유대교 대 이슬람교의 투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이주민들의 어떤 그런 패권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어떤 그런 인권이 무시되고 그들에게 시민권도 주지 않고 똑같이 어떤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리를 주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정책이 문제지, 차별적인 정책이 문제지, 종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어떤 공존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